나이는 28살, 그리고 건대센터에 다니고 있고 5개월 차 수강생입니다. 자,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악기 하나 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오픈했다고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게 됐어요. 근데 듣는 거는 되게 좋아했어서 악기도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왔게 됐거든요. 아니요, 저 단 하나도 몰라가지고 악보도 제대로 볼 줄 몰라. 원래 어머니도 음대 준비를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피아노를 많이 보긴 했는데 왠지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나 봐요, 어릴 때는.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나이를 먹고 요즘 악기 하게 됐네요, 이거를. 네,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을 배우고 있습니다. 원래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서 나왔던 OST라 그냥 치게 됐던 것 같아요.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았다?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거 말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건 되게 드물었거든요, 개인적으로.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? 그래서 그런 걸 얻었다. 쉽게 지나치던 게 다르게 들리는 느낌이 있죠, 아무래도. 그냥 기성 노래를 들어도 피아노고 나오면은 아, 이거 이렇게 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다르게 보는 시각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, 피아노를 치면서. 진짜 다 좋아서 뭐 하나 꼽기가 어렵긴 한데 일단 선생님들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악보 검색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하게 할 수도 좋았던 것 같고 원장님이 말씀해달라고 꼭 부탁하신 게 있는데 원장님이 되게 이쁘셔서 좋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혼자서 나중에 그냥 좋아하는 곡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러고 놀고 싶다, 그 정도. 노는 게 제일 좋아. 그런 건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주저하면 보통 늦거든요. 그리고 안 하게 되고 미루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 까먹게 되니까 지금 생각이 들었으면은 움직여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 피아노란 리브레죠. 리브레가 원래 뜻이 자유고 원래도 좋아하는 단어였는데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좀 얽매여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되게 많이 깨고 나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피아노는 리브레다?